네, 송탄에서 사온 치즈 불고기 버거입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송탄의 미스진 햄버거 맛집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여기 사장님 예전에 제가 조금 알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따님이 계시네. 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옛날 맛이 생각나서 한번 들렸습니다. 이렇게 가게도 멋지게 차려놓으시고, 네, 이렇게 메뉴판도 있습니다. 네, 여기 송탄 미군부대 앞에 미스진 햄버거입니다. 한번 송탄 오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제가 햄버거는 기타가 먹는 모습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햄버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수제 햄버거는 수제 햄버거. 미스진 햄버거. 사장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사장님 저희 누님하고 친하셔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매장에서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모습은 예, 먹는 모습은 제가 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송탄 미군부대 앞에서 파는 거리버거입니다. 거리 길거리버거. 근데 길거리버거 사장님이 돈을 버셨는지 이제 건물을 얻으셔서 길거리가 아니라 이제 가게를 차리셔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0년 만에 먹어보는 송탄 수제 햄버거입니다. 맛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매일 3개월 먹고 살이 10kg 쪘었는데, 일반 햄버거랑 비슷한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집에서 직접 수제로 만드는 햄버거입니다. 30년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이 됐습니다. 4,000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먹지 못하고 제가 집에 와서 먹고 있으려고 하니까 약간 식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맛집으로 공중파 TV에도 많이 나왔고, 상표 등록도 했더라고요. 저희는 20대 때 초반에는 이거는 안전자재에서 4개, 5개씩 먹었었습니다. 촌놈이 송탄 와가지고 정말 신기해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먹은 송탄 길거리 수제 햄버거였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